제가 이제 가수 데뷔한 지가 지금 12년, 이제 13년째 돼가고 있는데, 오래됐어요. 돼가고 있는데. 웬만해선 잘 긴장 안 하시죠? 무대에서. 잘 긴장을 안 해요. 잘 떨지 않거든요. 예. 딱두 번을 진짜 심하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, 한 번은 K본부에서 했던 그, 연기대상? 예, 그 시상식을 왜 갔냐면, 아이리스 OST를 제가 불렀잖아요. 예. 근데 그때 2부 오프닝에 이제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제 간 예. 거예요. 근데 이제 2부 오프닝이 어떻게 된 거냐면,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무대에 쳐져 있고요. 전그 안에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커튼이 열리면서 제 노래가 시작이 돼요. 근데 커튼이 살짝 벌어져 있는데, 그 앞에 테이블에 그 아이리스 팀이 앉아 있는 거예요. 김승우 씨, 김태희 씨, 이병헌 씨, 뭐 이렇게 해가지고, 정준호 씨, 이렇게 해가지고, 그때 싹다 앉아 계신 거예요. 근데 그 제가 진짜로 이병헌 씨의 완전 팬이었어요. 그 아이리스를 보면서 정말 이병헌 씨한테 너무 빠져가지고요. 다른 사람들은 그 김태희 씨하고 사탕 키스할 때, 네. 김태희 씨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. 예. 저는 그 사탕이 되고 싶었었어요.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그 작가분께서 저한테 어떤 부탁을 하셨냐면, 이 노래 마지막 부분이나 어떤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선택해서 이병헌 씨한테 손짓을 하던 윙크를 하던 어떡해. 이런 걸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. 저 떨리겠다. 미션, 미션. 미션을 주신 거예요. 거기서 이제 갑자기 그걸 할 생각을 하니까 더 떨린 거예요. 윙크를 내가 언제 어디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죽겠는 거예요. 미치겠는 거예요, 정말. 그래서 처음부터 떨기 시작해서 진짜 그 무대가 끝날 때까지 떨었거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윙크 타이밍을 계속 잡으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떨려서 못하고 내려왔어요. 근데 왜 그랬냐면, 이병헌 씨는 정말 너무 훌륭하신 배우시잖아요. 제 노래를 들으면서 그 아이리스의 어떤 한 장면을 떠올리셨나 봐요. 꼭 저를 김태희 씨 쳐다보듯이 진짜 너무 그윽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나 봐요. 윙크도 못하고, 노래도 사실은 최고로 못 부르고 내려왔어요.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. 근데 아이리스 1분 프로모션에 초대를 받았어요. 커튼 하나 사이에 두고 대기실을 이병헌 씨랑 저랑 같이 쓰게 된 거예요. 기회다, 기회. 완전 기회예요. 근데 거기다가 목이 그때 좀 안 좋으셨대요. 그래서 커튼 사이로 이병헌 씨가 물어보시는 거예요. 지영 씨 혹시 목 안 좋을 때 먹는 약 있으세요? 얼굴도 안 봤는데. 제가, 예,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제가 목 안 좋을 때 먹는 약을 또 드렸어요. 프로폴리스. 그날, 뒤풀이가 있었어요.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. 그럼 정말 이렇게 하고, 이제나 저제나 내 옆에 이병헌 씨가 앉아주실까.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.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에, 술을 이제 제가 계속 먹은 거예요.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. 많이 마셨어요. 안 돼, 지영. 많이 마셨어요. 돼. 근데 너무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, 이병헌 씨가 자기가 배우라던가 뭐 이런 스타의식이 전혀 없으시고요. 너무나 편한 옆집 오빠 같이 해주신 거예요.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냥 예전에 이병헌은 제 가슴에 없고, 이제는 정말 너무 친절하고 착하고 진짜 신비가 넘는 오빠. 가 됐어요. 그날 이후로 그렇게 됐어요. 근데 그때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떨렸던 처음 순간이었고. 예.